이런 뉴스가 올라왔죠. 역겹다. 넌 워렌 버핏의 단짝이 또 입을 떼자 암호화폐가 줄줄이 급락했다. 뭘 보고 역겹다는 거예요? 역겹다던.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그 버크셔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하는 방식이 이제 매출이 나와야 그 기업의 가치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암호화폐는 사실 매출이 증가하는 이제 투자처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성향 자체가 워렌 버핏 이쪽과는 암호화폐는 안 맞는 상극인 타점이었는데 굳이 자기들이 매매 안 한다고 이렇게까지 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대해 닷컴 버블보다 심각하다라고 경고했는데 사실 암호화폐랑 비트코인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의 주식시장도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또한 지금 닷컴 버블 때보다 더욱 심각하다라고 경고를 했고 코인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도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미국 CNBC에 따르면은 멍거 부회장은 호주에서 열린 투자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는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했다. 버블이 극심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로스앤젤레스 지난 5월 달에는 열린 온라인 연례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을 두고 역겹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신가 좀 세게 발언했네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 닷컴 버블 때도요, 그 인터넷 사업에 대해서 욕을 했어요. 하지만 그쪽 라인에 투자한 건 아시죠? 네네. 예, 네, 그래서 투자해놓고. 그때 닷컴 버블 당시에도 인터넷 버블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셨는데 투자는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했던 타점과 이제 차트를 보면 좀 맞아떨어져요. 근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월부터 이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트가 하락했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증시가 빠지면서 좀 개미털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어쨌든 버크셔에서는 이제 3분기 순이 66% 급감했고 보유 현금 역대 최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마 지금 갖고 있는 주식들을 거의 다 처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이거를 예견하고 계세요. 제2의 닷컴 버블이라든지 이런 주가 이런 버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형님들 할아버지들 파셨다고 자꾸 시장에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살아있는 개미들이 마음이 아프잖아. 두근두근 하잖아. 아 형님들 역대 최대 현금 부양한 건 알겠는데 닷컴 버블 얘기하는 건 아시겠는데 자꾸 이러시면은 우리가 가슴이 아프잖아.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버핏 지수도 보시면은 엄청나게 닷컴 버블 때보다 더 많은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위험하다라고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왔어요. 그래서 네네. 암호화폐만 경고를 했던 게 아니라 주식시장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경고를 해왔고요. 또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이 버크셔 같은 경우는 금이라든지 현물 투자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이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요. 또 다들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 할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에 대해서는 항상 노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금을 채굴하는 채굴장에 대해서는 이제 지분을 삽니다. 그러죠. 돌려서 사. 맞아요. 직접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야 금은 투자하는 건안 좋아. 왜안 좋아요? 금은 수익 창출이 없잖아. 그래서 금은 수익 창출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채광하는 이제 채굴 업체들의 지분을 사시거든요. 약간 돌려서 매매를 하시는데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이거 버블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관련주들을 많이 사줬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이제 역겹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버크셔에서는 비트코인 친화적인 디지털 은행을 샀죠. 그쵸?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는 이제 수익을 실현할 수 없고 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투자 철학에서는 안 맞지만 관련 주식은 삽니다. 그래서 금도 싫다고 하지만 이제 채굴장을 사는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도 관련 업체들을 사고요. 인터넷 관련돼서도 닷컴 버블 때 당시에서도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실 투자 관점이 달라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분들의 투자 원칙은 수익이 발생을 하는 유무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오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역겹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투자 철학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 철학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분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면 네. 건방지지만 건방지지만 어떻게? 건방지지만 예전에는 이제 산업시대가 열렸었고 그 네. 다음에 이제 기업의 가치가 또 기업의 매출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지금은 기업에서 아무리 물건을 많이 팔고 잘 팔려도요 사실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주는 플랜이 없다면 가치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조금 투자하는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그냥 수익만 보는 거는 조금 뭐 과거의 매매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또 이제 우리의 버핏의 단짝 할아버지께서 뭔가 할아버지. 그쵸 미국보다 중국이 더 똑똑하다.
그러면서 미국 억만장자 법비 단장의 1칼을 내렸어요. 미국보다도 중국이 똑똑하다 이런 발언도 하셨고요. 보시면은 멍거 부회장은 이제 공산주의의 중국 자본주의가 미국의 경제 호황에 대응 능력이 있어서 똑똑하다는 점이 기쁘다. 나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미국보다 더 나은 나라가 있지 않겠느냐. 네, 중국 짱짱맨을 외치고 계시죠. 중국을 왜 이렇게 좋아한대? 주식 샀거든. 어? 주식 뭐 샀어요? 아니, 알리바바 사셨습니다. 자기가 중국 주 샀으니까 중국을 빠는 거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왜 이렇게 빠느냐 했더니 알리바바를 사셨어요. 알리바바를 여기서 사셨는데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55%. 55%가 나셨고요. 중간에 물타기를 하셨는데 오늘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이제 헝다 사태 이후에 이제 여기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짱짱맨을 외치셨지만 마이너스 55%까지. 아, 좋다고 말은 중국을 빨 수밖에 없네. 본인이 물려있으니까 이제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역대급 지금 현금 보유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현금 보유한 거 빼고 포트폴리오 중에 대략적으로 거의 18%입니다 비중이. 어씨 많이 들어갔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네. 생각보다 비중이 18% 들어가셨는데 마이너스 55%예요. 아, 중국 짱짱맨을 외치시는 우리 미국보다 똑똑한 중국.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셔서 이제는 좀 나랑은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르지 않나? 네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할아버지도 이제 94세시죠? 네네. 네, 물렸습니다. 멍거 할아버지도 물렸다. 멍거 할아버지가 우리 욕했으니까 우리도 멍거 할아버지 한번 욕 한번 해본 거야. 오케이. 물렸어. 알리바바 언젠간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멍거 할아버지. 네. 네, 존버는 승리하시죠. 승리한다. 자,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게 물리셨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면 편합니다. 말을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사실 비트코인의 하락이 이 멍거 할아버지 때문에 떨어졌다라고는 생각하진 않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뭐 개미털기 정도로밖에 볼 수 없고 주가가 빠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급락이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뉴스에 현혹될 필요 없고 과거부터 욕을 해왔고 욕하셨지만 결국은 뒤에서는 사고 계시잖아. 금욕하고 채굴장 사고 비트욕하고 은행 사시고 이런 것처럼 뭐 사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는 없을 거고 이것 때문에 비트가 떨어졌다라고는 저는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